옛날 옛적에 인간을 초월한 힘과 수명을 가진 존재가 있었다. 이들은 특유의 힘으로 인간을 재난과 위험에서 보호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은 깊은 어둠 속에 은둔하며 외롭게 지냈다. 인간은 그들을 숭배하여 귀족이나 지배자 혹은 수호자라 불렀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조차도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걸 알지 못했다. 이 존재들을 보호하는 신을 가리켜 우리는 노블레스라고 불렀다. 그래, 일행들은 다 처리했다. 그런데 이거 도무지 열리지를 않아. 그래, 지금 가도록 하지. 진정! 아, 완전 늦었다. 야? 뭐라? 너도 지각이냐? 야? 근데 우리 학교에 이렇게 잘생긴 녀석이 있었나? 야? 뭐라? 문이 열렸나? 너? 아, 잠깐! 그 녀석은 어디 갔지? 마스터, 오랜만이군, 프랑켄슈타인. 네, 마스터. 조금 전에 깨어났다. 그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지? 네, 820년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너의 저택인가? 이곳은 과거의 아카데미아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학교라고 부르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곳입니다. 학교라. 나 역시 너무 변해버린 지금의 세상을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겠지. 마스터께서 지내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